구례공 육회명에 이르기를. 구례공은 거기 나와 있어요. 구례공이라는 분은 그 성은 구씨고 이름은 준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내국공이라는 지마 거기에 봉해졌기 때문에 구례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구례공이라는 분이 육회명, 명이라는 것은 새겨두는 글입니다. 자기 명심할 내용들을 이렇게 새겨두는 글인데, 육회, 여섯 가지 뉘우침. 이렇게 하지 못하고서는 뉘우칠 것이다. 라고 한 여섯 가지 조항을 써놓은 글이지요. 관행, 사곡, 실시회요. 관은 관직입니다. 관직에 있을 적에. 행, 사곡. 사는 사사로이 하는 거고, 공적으로 하지 않고 사사로이 하고, 곡은 정당하게 하지 않고 굽혀서 한다는 얘기니까, 관직에 있을 때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사사로이 굽혀서 자기 쪽으로 이득을 챙기면서 하는, 그렇게 하다가 실시회 관직을 잃고 나면 뉘우치고, 관직 잃고 난 뒤에 자기가 옛날에 관직 잃는다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관직 잃는 게 아니라 바로 잡어다가 처결을 하지요. 척결을 하지요. 그렇게 되면은 관직을 잃고 그때 감옥에 앉아가지고 뉘우치게 되겠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부불검용 부유할 때 넉넉하게 있을 적에 불검용 씀씀이를 검소하게 하지 못하고 나면 빈시회요 가난할 때에 그러고서 가난해지면은 뉘우치게 될 것이고 예 불소화 과시회요 이 예능입니다. 재주 예능 재능인데 이 재주는 어렸을 때 익혀야 됩니다. 어렸을 적에 배우지 못하고 과시 그 때를 놓치고 나면은 나중에 아이고 그때 못 배운 게 한이구나 이렇게 뉘우치게 될 것이고 견사 불악 용시해요. 남이 일할 때 보면 잘하거든요, 그죠? 그걸 보고서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잘 배워두면 되는데 그때 배우지 않고서는 자기가 그 일을 당했을 때 막상 하려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때 가서 아 그때 배울 걸 잘못했구나 이렇게 뉘우치게 될 것이고 취후 광은 성시회요. 요 구절 하나만 가져도 아마 술 먹는 사람들 다 헛소리 못할 거예요, 그죠? 취후 광은 취한 뒤에 광자는 미칠 광자니까 취한 뒤에 헛소리 하고 나서 성시 성자는 깰 성자지요. 술이 깨고 난 뒤에 뉘우칠 것이고 안불 장식 병시회라 편안할 적에 즉 편안하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신 건강할 때에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건강할 때에 불 장식 장식은 이게 편안히 쉰다 뭐 그렇게 밑에 해석은 돼 있지만 그이 가질장자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편안할 적에 휴식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자기가 좀 괜찮다고 할때 일에 너무 파묻히다 보면 나중에 병이 들지요. 병이 들고 나면은 아이고 그때 휴식을 취해가며 할걸 못한 것이 한이구나 이렇게 뉘우치게 될 것이다. 익지서의 운. 익지서라는 그책 이름도 참 재밌지요. 지혜를 더하는 책이니까. 예. 익지서에 이르기를 영 무사히 갑인연정 망 유사히 갑우요. 차라리 영자입니다. 차라리 일이 없으면서 집안이 가난할지언정. 여기 일이라는 것은 거기 해놨지요. 나쁜 일, 좋지 못한 일이 없으면서 집안이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막 유사히 가보라. 그 곤란한 일이 많이 쌓여 있으면서 집안이 부자가 되면 뭐할 겁니까? 그죠? 일이 있으면서 집안이 부유하지 말 것이요. 막자는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영 무사히 주 모욱이언정 그 나쁜 일이 없으면서 차라리 나쁜 일이 없으면서 주 모욱 모 모자는 이게 띠 모자예요. 띠 집이니까 초가집 초라한 집이겠지요. 큰 좋지 못한 일이 없으면서 차라리 띠 집에서 살지언정. 하찮은 초가집에서 살지언정 불유사히 주 금옥이요 일이 있으면서 금으로 된집
아주 호화판인 그런 집에서 살아서는 아니 되고 살지 않는 것이 낫고, 영무병이 식추반이언정 병이 없으면서 차라리 추반, 추반은 거칠 추자 밥반자니까 이게 뭡니까? 그냥 김치 쪼가리 하나 놓고 먹는 밥, 뭐 고추장에 밥 비벼먹는 그 정도의 반찬 없이 먹고 살아도 마음이 편하지요. 그럴지언정 불유병이 복양약이니라 병을 가지고서 좋은 약을 먹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 흔히 그러거든요. 살은 찔대로 쪄놓고서 살 빠지는 약 찾고, 그죠? 병은 뭐 걸릴 대로 걸리게 하고서는 나 좋은 약 먹는다고 자랑하고, 사실은 약 먹는 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냥 찬밥 그냥 물에 말아서 먹더라도 아프지 않고 한 것이 훨씬 낫겠지요. 심한 모옥오니요, 마음이 편안하면 모옥 띠로 엮은 그런 초라한 집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져. 구례공 육회명에 이르기를. 온자는 이게 편안할 온자요. 성정 책갱향인이라 성품이 딱 정해지면, 안정되면, 즉 마음의 동요가 없어서 그렇게 되면은 채갱, 이 채자는 나물 채자고 국갱자입니다. 그래서 나물국이라도 아주 향기가 날 것이다. 남들은 고깃국을 먹으면서도 쓰다고 그러는데, 그냥 저 푸성깃국을 끓여 먹더라도 참그 향기가 좋고 그렇게 느껴질 것이다. 경행록에 운 책인자는 불전교요, 자서자는 불개관이라. 앞에보다는 뒷구조를 잘 보십시오. 경행록에 이르기를 책인자는 남을 꾸짖기만 하는 사람은 불전교요. 그 사귐을 온전히 가져갈 수가 없어요. 친구 사귄다고 하면서 친구의 험만 듣고 친구의 결점만 보고 말하는 사람은 친구 맺을 수가 없지요. 자서자는 불쾌관이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참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될수 있는데, 남은 꾸짖으면서 자기의 잘못은 에이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고칠 수 없다. 수킁야매하야 소사충효자는 인풀제나 천필지지요. 수킁야매라는 말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꼭 그런가요? 수킁이라는 것은 일찍 숙자, 일어날 흥자입니다. 밤야자, 잘매자. 이 말을 하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도록 잠을 잔다. 사실은 잠을 줄여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근데 요즘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렇죠. 사람마다 틀려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한 거 봐서는 천지지간에는 기운이 양기와 음기가 있는데, 양기와 음기가 이렇게 예, 사실은 출발해서 성해서 기울어지잖아요. 그럴 때 새벽이 되면은 이제 양기가 이제 천지지간에 차오르게 되고, 정오쯤 되면 양기가 극에 달하고, 또 밤도 그러겠지요. 밤도 이제 자정쯤 되면은 점점 이제 줄어들게, 극도로 야기가 성행하겠지요. 근데 그 야기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숙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 재울 숙, 잘 숙자. 살자는 죽일 살.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를 쉬고 재우는 그런 기운이 밤에는 팽배하겠지요. 근데 그것을 내 몸으로 받으면, 내가 거기에 그냥 노출이 돼 있으면 그 피곤이 이틀, 3일 가죠. 그래서 꼭 2시 이렇게 넘겨서 뭐 집에 제사가 있거나 뭐 그러면 그거 갔다 오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이 그 다음날 풀리지 않는 것은 내 몸으로 직접 그 숙살지기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적어도 자정 정도엔 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바로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소사충효자는 그 나라에 충성을 할 것을 생각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충이니까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또 나를 낳아준 부모를 극진히 할 효를 생각하는 사람은 인플제나 사람들이 비록 알아주진 않아도 천필지지요. 하늘은 반드시 그 사람이 그렇게 맘먹고 그렇게 행동하겠다는 것을 알아줄 것이고. 포식 나르야야 포자는 배부를 포자네요. 그러니까 먹기를 배불리 먹고 난의 옷 입을 의자입니다. 여기서는 난자는 따뜻할 난자요. 따뜻하게 옷만 입고 이게 바로 좋은 옷 입고 배 뜨뜻하게 먹고서는 이연자위자. 이연은 이게 그냥 사실은 원래 좋은 의미의 이자입니다. 이게 흡족할 이, 뭐 편안할 이자인데 이연이라 여기서 이연은 아무 할일 없이 그냥 좋아갖고 그냥 저만 따뜻하니까 자위자는 스스로 이렇게 제문만을 이렇게 위하는 보호하는 사람은 신수 아니라 자신의 몸은 비록 편안할지 모르나 기어 자손에 하오 그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부모가 뼈 빠지게 속된 말로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식들한테 춥고 배고픔을 면하고 그 자식들한테 열심히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 솔선수범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이연자위 자기는 잔뜩 먹고 대낮부터 술이 벌어오게 채가지고 이렇게 그냥 매일 그렇게 지내면 자기가 노력 안 하면 그 집은 바로 뭐이 경제적인 거, 이 물질적인 것은 자기가 노력하면 얻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도망가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럼 자손들이 또 그런 광경을 또그 고충을 겪겠지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 자손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라 그 말이죠. 이에 처자지심으로 사친이면 즉 곡진기효요. 이거 참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예, 아내 처자 자식자 자자지요.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친이면 그 마음을 바꾸어서 부모님을 섬긴다면 곡진기효요. 그 효를 곡진이 다할 것이고 이보 부귀지심으로 봉군이면 즉 무왕불충이요. 부와 귀를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 얼마나 이 그러겠어요. 그죠? 자기 재산을 지키는 그런 마음과 자기의 그 지위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바꿔서 그 마음 가지고 군주를 섬기면 임금을 섬기게 되면 무왕불충이요. 가는 곳마다 충성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고. 이 책임지심으로 책끼면 즉 과과요. 이 과과 두 글자가 참 말은 짧지만 굉장히 어렵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과과. 예. 이 책임지심으로 책끼. 이 인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책끼. 자기 자신을 채찍질한다면 책망한다면 과과. 적을 과자고 뒤에 거는 허물 과자지요. 허물이 적을 것이고 이 중용에 그렇게 써 있어요. 과과, 과과혼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줄이는 것이 바로 군자의 도다. 이 서기지심으로 서인이면 즉 전교니라.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써 남을 용서하게 되면 전교니라. 사귐을 온전히 할수 있을 것이다. 이모 불장이면 회지하급이며 이자는 너희자입니다. 너의 이 꾀모자지요. 너의 꾀가 장자는 착할 장자예요. 착하다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지요. 그대의 꾀가 좋지 못하다면 회지하급이며 뉘우치면 뉘우친들 어디에까지 미칠 것이며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방법이나 자신의 지모가 지략이 부족한 것을 생각해봐야 된다. 그 말이겠죠? 이견 불량이면 교지할 길이요. 그대의 보는 것이 길지 못하다면 먼 안목을 내다볼 수 없다면 교지할 길이요. 아무리 그 사람한테 가르쳐본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심전즉 배도요. 이심 이로운 마음이니까 자기한테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될 것이냐 그 마음만을 오로지 하게 되면 배도 도에서 벗어나게 되죠. 남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의 확즉 멸공이니라 차사로운 뜻이 확 너무나 확실하면
즉 자기 사리사 욕망을 채우는데 이렇게 확연히 그 일을 한다면 멸공, 공적인 일은 없어지게 될 것이니라. 마지막 구절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요. 생사 사생이요. 이게 생자는 만들 생자입니다.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줄일 생자입니다. 일을 줄이면 일이 줄어드느니라. 똑같아요. 여기 공부하러 오실 때도 여기 오는 걸로 일을 만들면 여기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일을 생사로 생각하시면 생사가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이 그 일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그 사람이 일복이 많은지 그게 다 생사사생이고 그래서 생사사생이에요. 이 구절을 좀잘 새겨보십시오. 오늘은 존심편 끝부분이지요. 구례공육회명예운 관행사곡실시회요 부풀거명빈시회요 예불소학과시회요 견사불학용시회요 취후강언성시회요 안불장식 병시회니라 익지서에 온 영무사의 가비니언정 막유사의 가부요 영부사의 주목이언정 불유사의 주금목이요 영무병이 식주반이언정 불교병이 복양약이니라 심안복오니요 성정체갱향이니라 경행노계운 책임자는 불천교요 자서자는 불쾌관이라 수극야매하야 소사충효자는 인불지나 천필지지요 보식난의하야 이연자위전은 신수아니나 기여자손해하오 이에 처자지심으로 사친이면 즉 곡진기효요 이보부귀지심으로 봉훈이면 즉 무왕불충이요 이 책임지심으로 책끼면 즉화과요 이석이지심으로 서인이면 즉천교니라 이모불장이면 회지하급이며 이견불장이면
교지하이기리요암 이심천즉패도요 사의확즉멸공이니라 생사사생이요 생사사생이니라